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도 사파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 하은이와 함께하는 교육 동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동화를 들려드릴까요? 은도끼와 금도끼요. 네, 은도끼와 금도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아주 옛날에 어떤 마음 착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아주 효성스럽게 어머님을 잘 모시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나무 찍었어요. 아, 맞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그걸 쪼개서 그걸 어디 갖다 팔아요? 시장! 아, 맞아요.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연못 옆에서 나무를 찍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그만, 아, 실수를 했어요. 그만 도끼가 하고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가 연못 속에 빠졌어. 이 연못은 너무너무 깊어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울고 있느냐? 네, 천사님,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연못 속에 빠졌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어? 그거는 아주 비싼 금도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비싼 도끼를 쓰지 않아요. 한 번만 더 기다려보아라. 전 그렇게 비싼 도끼를 쓰지 않아요.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니에요. 한 번 더 기다려보아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아요. 그 도끼가 제 도끼예요. 고맙습니다. 나는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은도끼와 금도끼를 선물로 주겠다. 네? 은도끼와 금도끼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렇다. 저에게 이렇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님. 네, 이리하여 정직하고 착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로 받았어요. 하은이는 금도끼와 은도끼가 생기면 그걸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집 살 거예요. 집을 사요? 와, 그래요? 또 뭐 사고 싶어요? 냉장고. 냉장고도 사고 또?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뭐 시집가냐? 가스레인지도 사고 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좋아요. 아유, 우리 하은이는 아주 벌써 그냥 뭐 시집갈 준비 다 해놓네. 예,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가지고 아주 부자가 돼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날마다 술만 마시고 거짓말만 하는 나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저 돌쇠는 연못에서 금도끼 은도끼를 받아왔는데 나는 뭐야 이거? 돈이 없잖아. 나도 가서 금도끼 은도끼를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도끼 은도끼를 받으려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헤헤헤. 바로 여기리였다. 바로 이 연못가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도끼질하는 신용을 해야지.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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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끼가 물에 빠졌다. 토끼가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울고 있나요? 네, 저 토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무질을 하다가 토끼가 그만 연못 속에 펑당하고 빠졌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아라. 네. 드디어 금도끼를 가지고 나올 거야. 이 토끼가 네 토끼냐? 네, 맞습니다. 와, 제 도끼는 바로 그 금도끼입니다. 아, 어서 주십시오, 천사님.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 도끼는 너 도끼가 아니다.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은도끼라도 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내 도끼, 새 도끼라도 주세요. 안 된다. 도끼만 잃어버렸네. 네, 이렇게 하여 욕심 많은 젊은이는 은도끼도 금도끼도 못 얻고 새도끼는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새도끼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금도끼 은도끼 얻으려고 그랬다가 자기 새도끼까지 잃어버리고 엉엉엉엉엉 울면서 집에 갔대요. 거짓말해서 남의 돈을 공짜로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은 나중엔 뭐가 될 것 같아요? 거지. 맞아. 거지나 아니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녕. 안녕.